정연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광양시청과 시장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측근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본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부인이 임야로 사들인 지 4개월여 만에 토지 인근에 도로 개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이해 충돌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 자신과 문중 사람들이 다수 소유한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속 경찰관 17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전산실, 시장 관사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뭐 관련된 내용만 하면 뭐 가져갑니다. 오고 간 이런 내용 같은 것도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직. 그러면 갖고 있는 서류만 나중에.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들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등을 명시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정연복 광양시장과 부인, 아들이며 경찰은 지금까지 관계자 1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현재 자료 수집 겸 탐문 단계를 밟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의혹을 마무리한 다음 추가 고발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